인터넷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참 소신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관 문제는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군요. 누가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대법관 이외에는 별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법관도 옛날에는 뭐 검찰 두 자리는 줬는데 요즘 한 자리밖에 안 주고 그게 저 사실은 대법원을 다양화하는 문제가 하나의 그 말하자면 상징인데 맞자면 뭐 교수 출신들도 좀 더 많이 불러오시고 뭐 양창수 대법관이 오셨습니다만 그 사람 원래 판사하던 사람이고 제가 갔다가 오기 정말 이 다른 영역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하게 네. 그러면 자격만 이제 뭐 그게 조금 벌금이가 넓어지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법관의 숫자를 들이더라도 좀 대법원관의 좀 다양한 구성을 해서 이게 좀 수요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법관 중심 폐쇄적인 운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개선안을 보니까 대법관 늘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조금 풀리긴 풀리겠군요. 예. 하여튼 인사 문제 끝내기 전에 이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대법원장을 직접 정치권하고 언론이 경영을 해가지고 참 저희들은 흥미롭게 봤습니다. 대법원장이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제 언론 입장에서나 특히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건 좀 너무 막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제 인상이 틀린 건지 아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받는 인상이 좀 그랬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저희들이 이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언론이나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검찰 문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검찰의 그 여러 가지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재정 신청을 늘린다, 범위를 늘린다랄지 특검을 많이 도입한다랄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검찰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판결에서도 보면은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러나 그 검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검찰은 더 많이 개혁과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한 분은 검찰에 계셨고요. 한 분은 법원에 계셨으니까 법원에서 바라본 검찰의 개혁 방향 그리고 검찰 안에 계신던 분으로서의 개혁 방향을 좀 말씀을 듣는 순서가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검찰 안에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절 보고 먼저 말하는 네.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독점적인 지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지 운영의 면에서 그런 건지는 좀 다른데 뭐 그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니까 그 굉장히 무슨 걸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한데 원래 검찰한테 기소권을 부여한 게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히려 사인소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그냥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에 불과한데 원래 검찰이 기소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법원이 판결하는 기관인 것처럼 그걸 그러고는 법원은 판결 독점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이제 되게 비난하는데 검찰이 우리나라가 이제 참으로 참 사건도 많고 그야말로 참 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고 뭐 성수대교가 무너져도 검찰은 뭐하냐 이렇게 또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면은 뭐 공학자들이나 기계공학자들이 와서 원인을 분명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나는 먼저 전부 검토를 한 뒤에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한 2, 3일 되기 전에 검찰은 뭐하냐 막
그래가지고 몰아세우니까 할 수 없이 검찰이 성수대교 무너진 걸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생각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그 현상이고 또 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여튼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한테 기대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도 많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뭐 내놓는 무슨 뭐 공직비리 수사처라든지 하는 건 정말로 좀 난센스고요. 그게 뭐 밖에 나와서 대통령 산하에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건 정말로 참 곤란한데 그거는 발상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누가 가서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독자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현 시스템만에 못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중수부 폐지하는 문제는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뭐 김준규 총장이 들어와서 거의 다 일선에다가 수사를 내리고 그야말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는 일선에 있는 수사 인력을 도와서 정말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기대가 그렇게 높은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했다고 해야 믿은 그런 또 요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별수사조직이 대검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의 제도로서 벌써 정착되고 기본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푸는 것이 대검의 수사기관을 푼 나라가 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요구가 워낙 되고 정말 최고의 기관이 제대로 수사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중수부에서 별로 발동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사 지휘를 전국적으로 특별수사 지휘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그 어떤 운영 방침에 비추면 뭐 중수부의 폐해라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국민들한테 모든 사건의 불기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항고위에 재정신청을 또 연결해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전의 개혁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한데 검찰이 이제 후배는 열심히 해야죠. 일본에서 저희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인상적으로 봤는데 시민 법률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비리 사건을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것. 예, 그거는 지금 그 우리도 그 제도를 이제 검찰 심사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심사회 제도는 그 이제 말하자면. 검찰이 불기소에 대해서 검찰 심사회라고 하는 그 기구를 위해 다시 그 회부해서 거기서 이제 권고를 하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본에 도입돼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또 있던 제도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과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 심사회를 그 여러 번 도입력을 검토해왔고요, 옛날부터. 근데 그 제도가 뭐 별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이번에 재정신청을 전부 확대하면서 항고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고심사위원회하고 취지는 비슷한데 항고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변호사라든지 외부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항고 심사를 하는 건 불기소하고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불기소를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재검토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심사회 일본의 검찰 심사회는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단체를 그저 기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통제력과 그런 우리 항고하고 또 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만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러 번 검토했는데 그 의미를 항고심사위원회에 조금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언론과 무엇인가 검찰에 대한 비판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뭐 그런 효과는 얼마든지 있고 항고제도가 또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네, 법원의 입장에서는.